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저는 이 장작불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문득 저 멀리 몇 단지 이렇게 거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뵌 적은 없지만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 아저씨는 유난히도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. 한순간을 이렇게 가만 계시지를 않고 뭔가 늘 하시는 모습을 이래서 남의 집 촬영한다는 게 정말 이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개울 건너 여기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아저씨 그 장작 패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. 늘 이분은 그 뒤뜰에 산에 농사를 짓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멀리 보이지만 이렇게 다 보입니다. 그럴 때마다 참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. 저희 집에 그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절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앞에 굉장히 큰 석고로 된 뭐라 그러나요? 그 석탑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우리 낙산에 가면 하얗게 큰그 불상이 있잖아요. 그런 불상이 하나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집에서 보면 이 불상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, 저 부처님이 등을 돌릴 때까지 제가 모든 묘사에 정말 성실하게, 예쁘게,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글을 써놓은 글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심코 봤는데 그, 불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기와집 있는 데를 집 아마 여기를 건물을 하나 들어섰는데 그 바로 우측에다가 그 불상을 옮겨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불상이 진짜 등을 돌리고 거의 측면에서 얼굴이 거의 보일 정도로 그게 돌아져 이렇게 다시 세워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, 정말 너무 신기하다. 제가 그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 등을 돌릴 때까지 제가 예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 뜻대로 완전 저를 위해서 돌지는 않았지만 거의 반은 돌아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정말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우리 마당에 크리스마스 날그 반짝반짝한 그 이렇게 감는 그 은박 저기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햇살에 이게 반짝반짝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옛날 시골에 고향집에 가면 이렇게 한가로이 집에 홀로 남아서 있으면 바람에 이렇게 뭐 문짝이 삐그덕거리는 소리, 대문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, 저 멀리 염소 우는 소리, 정말 그 한가로움 속에서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맑게 제 눈에 그 시가 되어 이렇게 들려오곤 했었는데. 오늘도 추워서 난로가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런 이렇게 펼쳐지는 그
창밖 풍경들이 정말 정겹게 느껴집니다. 아이고, 우리 낙엽 카드가 저번에 떨어져가지고 잘못 걸어놔가지고. 망중아닙니다.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바람을 불 때마다 이제는 연을 날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경험이라는 거는 새로운 그런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자연우라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얼른 밥 먹게 내려와라. 근데 저는 지금 라면을 이미 먹었잖아요. 아침에 오자마자 집으로 오지 않고 자연인 오빠네 집에 갔어요. 갔는데 웬 여자가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오빠의 모습이 줄 알고 오빠하고 불렀는데 눈 땡그란 여자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드디어 올게 왔구나. 아유, 천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이고 이제 우리 오라버님의 사랑을 빼앗겼군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답니다. 왜냐고요? 저번에 오라버님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 이렇게 동거를 하시며 살았던 여자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암이 걸렸다고 자기를 버리고 보선짝처럼 버리고 갔던 그 여자가 암이 걸리니까 자기를 찾아 다시 오시겠다고 한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라버님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그래도 살았던 사람이니까 오시면 나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오 정말 아침에 문득 저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오라버님 어디 가셨어요?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랬더니 오빠가 방에서 푹 나오면서 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도 왠지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아이고 좀 애매모호한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떡국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. 아 오빠 나 라면 먹었습니다. 그랬더니 웬 라면을 먹냐고 막 그런데 오라버님 그 아픈 암 환자를 설거지를 시키면 되겠냐. 그래도 서로 아플수록에 서로 위하고 오빠가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봐라 내가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지막히 들립니다. 어찌됐든 우리 자연인 오라버님에게 뭐 짝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. 남자분들한테는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자연인 오라버님은 요리도 잘하고 여자 이상으로 잘하십니다. 모든 걸. 그래도 혼자 외로우시다 보니까 늘 술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저녁이면 만취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 공간을 술 대신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. 아유, 저 멀리 그 장작을 펴는 이웃집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시골의 한가로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. 반짝반짝 바람에 하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하늘도 이렇게 맑고 너무너무 예쁘죠, 하늘이. 우리 식물들이 추워가지고 지금 다 얼었습니다. 아휴, 주인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도 주인이 없어서 우리 꼬맹이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.
여러분, 고마워요.